아, 들리십니까? 아, 이거 머리 떡진 게 아니라 순간 머리 감고 온 거라고. 에? 롤드컵 봤냐고? 아니, 못 봤지. 넌 어제 나 카멘 도는 거 봤니? 못 봤지? 아이씨, 업데이트도 안 눌려놨네. 아, 정신없어가지고. 너무 지각을 해버린 것이야요. 페이커 결승전 갔는데 그건 볼 거냐고요? 아니, 나는 근데 페이커를 좋아하긴 하는데 롤을 잘 몰라서 경기는 결승전 티켓값이 200만 원이라고요? 근데 그럴만 하지. 이번에 장난이 아니라며? 난잘 모르긴 하는데. 어? 슬레이어 재련 이펙트 크기가 무기 크기에 맞춰서 변경되었다? 어디 이펙트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 오, 이거지! 아, 나 그래도 순행쿨러 아직도 있네. 이거 왜 이번에 수박 꿀까베기가 됐냐. 아, 이쁘긴 한데 아 뭔가 아쉽네. 잠깐만, 이번 주 에스더의 기운은, 아이, 가격이 조금 올랐네. 이거를 지금 에스더의 기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나 잠깐만, 나 이거 물어보고 올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결제 허가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서. 안 그래도 완전 얼굴 상태가 할부로 끊을 걸 그랬나? 야, 이거 또 아바타 팔아야 되나? 지금 제가 하는 짓을 여러분, 이제 이게 일일 숙제입니다. 이거 매일 방송 키면 이렇게 골드 사서 에스더의 기운 한두 개씩 살 거거든요? 분할 매수라고? 안 팔리면 다 옷가맹이야. 사실 영지에서 님들한테 팔면 님들이 막 몇천 골, 많게는 몇만 골막 보석도 주고 해서 이득이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저기를 못해. 이제 싹 니나브 하고 오면은, 뭐야? 아니, 나 이거 도대체 혼돌이 어디 있던 거냐? 다른 캐릭이 있었나? 나못 봤는데? 아니, 수박 운영자님, 좀 이거 이제 잡동사리 처리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레전드네. 어? 쿠팡에서 7만 원을 사용했다고? 뭐야? 아, 이거 또뭘산 거야? 어, 뭐 사셨지? 집주인님, 뭐 사셨나요? 집주인님, 웃으실래요? 빵긋 한번 하세요. 이건 팀에 조회를 하는 게 아닐까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아니, 뭔가 여기서 안 나가면 전담을 계속 필수 있어서 좋긴 한데,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네. 이건 방송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왜? 어? 나! 저 언제 온대? 내 핫식스는 언제 와? 잉어빵 사줄까? 아니, 됐어. 안 삐졌다고! 아, 나 이거. 아, 빨리 나가라, 방이 되니까. 아, 이거 먹고 살기 힘들구만, 이거. 신혼이네, 신혼이야. 아, 그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달달한 신혼생활은 없습니다. 방송 끝나면 지금 2시 3시인데 이거 밥 먹을 때만 얼굴 봉. 아, 근데 솔직히 TV 드라마에서 보던 결혼생활보다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좀 빡셈. 약간 직장인들로 따지면은, 퇴근하셨어요? 저랑 집에서 엑셀 가지고 놀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딱 이제 방송 끝나고 게임도 끄고, 아, 숙제 알찼다 하고 딱 껐는데 갑자기 상아탑 갈래요? 하는 순간 진짜 머리 아찔하긴 함. 약간 그거 말고 단점 없는 듯? 월급 아직 주냐고요, 와이프? 이제는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아니, 사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용돈을 받아 쓰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아, 뭐, 아, 난 생각해보니까 용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나는 돈을 안 써. 난 진짜로 안 쓰거든요? 나 일단 안 나가니까 용돈을 안 씀. 아, 저거는 비품 구매 비죠. 게임에 50만 원쓴게 어떻게 제 욕심이겠습니까? 비품 구매. 님들 회사 출근했는데 컴퓨터 니 돈으로 사세요, 이거염. 비품 좀 비싸긴 하네. 2세 계획이요? 진짜 아직은 없는데, 난. 철 좀만 더 들고. 지금 애 낳으면 애 유치원 갈 때쯤에 카던 돌리려고 할 듯. 나는 전에도 말했지만 인방판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방송이 흔들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가지고 애 낳으면은 무조건 봐줄 사람을 한명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저축을 해놓고, 그리고 하고 싶어요. 작동엔 이상은 없는 거죠? 화이팅! 그건 없음. 시동이 안 걸리긴 함. 힘들어서. 웽웽웽웽. 아, 너무 좀 직설적이었나요? 아침부터? 결혼식 영상 보고 왔어요. 아, 저거 결혼식 영상을, 저거 내가 촬영 부탁한 것도 아닌데 편집팀에서 그냥 편집자들
아유 졸라 귀엽더라 진짜. 근데 세 명이서 옹기종기 모여다니면서 막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졸래 귀엽더라. 무슨 나 한 파티 어이 뭐 발탄 파티 보는 중. 아 다른 스머분들도 몇몇 분 인터뷰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편집자분들이 이제 인방 편집을 아예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몰라.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리고 애초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이제 조심해야지. 촬영을 허락해 주신 분들의 인터뷰는 모두 결혼식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이야기요? 일단은 결혼식 끝나자마자 1차 2차를 갔다 와 보니까 와이프 혼자 맥주 4병 까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깨워서 곤지암 봤어요. 그 무서워서 못 보고 있다가 그날 봤음. 그리고 좀 더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했는데 둘 다 존내 피곤해서 그냥 잠.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 화강블레도 아니고 맨날 과열됩니까 케미? 어 뭐야 또 과열이야? 야 근데 이거 AS 맡길 거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맡기는 동안 카메라 빌려주신다고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또 바로 키면 또 들어온다 이거. 까꿍. 이게 들어와. 한 번씩 켜야 되는 게 되게 문제다 이게. 잠깐만 에어컨 좀. 에어컨을 멀티탭에 꽂으면 화재 이슈 난다고요? 에어컨 꼽아도 되는 멀티탭이 따로 있다고요? 야 나 일단은 그 뒤에 멀티탭 불나면 말 좀 해줘요. 나 안 보이니까 게임하느라. 자기야 보이지? 여기 불나면 말 좀 해줘요. 에어컨 몇 도로 해야 되지? 선생님들? 23에서 24? 그럼 너무 추울 것 같아. 25에. 님들 시골 하우스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 정도라니까?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방온도인 것 같아. 진짜 방온도가 님들 상상 초월로 더워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슈 안 난 거 보면은 이게 방음 부스에서 에어컨을 안 트는 행위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 이게 더운 수준이 아니야. 이거 쪄죽어 진짜로. 저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자 아둥바둥 벌었다. 와 이렇게 사는 게 맞냐? 방금 에스더의 기운 하나 사주고. 야 아홉 개 모았다. 지금 몇 개 남았냐고요? 109개요. 109개. 얼마 안 남았네. 아 이거 야 망치형 워로드인데 로마노 이미 맛을 봤다고? 됐다 이거 워카인 이거 못 참거든 이거? 야 이거 망치형 어떻게 매수하지? 무조건 내 파티에 데려가야 되는데? 형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워로드 오세요? 이번 주 워로드 갈라고 왜? 형 뭐야, 사랑하는 뭐. 거 알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야 네가 지금 망령이 하면서 채팅 그렇게 이렇게 많이 친 적 처음인 거 알지? 에이, 나는 너가 이렇게 채팅을 친 줄 몰랐네? 야 오해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세상에 일단 내일 보자. 일단 내일 보자.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야 근데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요 이렇게 파티하면은 아이 버슬기 파티 되는데. 아 이거 버슬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 아 진짜 PP공은 진짜 더럽게 맛없는 시너지인데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깔끔한 거는 여기 대원 쳐내. 대원 이쪽으로 쳐내고 여기 슬레 들어가고 버스커 말고 군만가에 오는 거야. 마루 군만가에 몇 랩이지? 이야 거의 다 올라왔네. 야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스커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 대 버기. 오, 야 이거 대복이 좋아. 이거 괜찮은데? 버스커 둘 중에 한 명은 죽이는 게 맞다. 아, 야 잠깐만 나 슬레 들어가서 정산 좀 하자. 어? 안 팔렸다. 아 좆됐다 물렸다. 아 아니 근데 지금은 아바타 시세에 좀 붙어있어가지고 갖다 팔기라도 하는데 이거 아바타 뽕 떨어지면 이제 뭐 어떻게 돈 버냐 이거? 다음 아바타는 수바 또 언제 나와? 상복이요 상복이요. 제발. 아유 씨 모르겠다. 아유 선생님들 샌내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